중국 기업의 동영상 플랫폼 틱톡을 미국에서 퇴출시키는 법안이 하원을 통과했습니다. 상원만 남겨둔 건데 틱톡은 인플루언서를 통해 여론몰이에 나서는 중입니다. 워싱턴 김필규 특파원입니다. 미국에서 틱톡을 퇴출하는 법안에 반대하는 이들이 워싱턴 의회 앞에 모였습니다. 미국 각지에서 틱톡을 활발하게 이용하고 있는 인플루언서들입니다. I'm from Chicago and I'm here because I talk about books on TikTok and I encourage people to read and I want to keep up doing that. 이날 하원에서 틱톡 금지법은 찬성 352, 반대 65의 압도적인 표차로 가결됐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페이스북에만 좋은 일이라며 법안에 반대 의사를 표했지만 막을 수는 없었습니다. 미 정보기관은 미국 내 틱톡 이용자 1억 7천만 명의 개인정보가 중국 정부로 넘어갈 수 있다고 경고해왔습니다. 틱톡은 그간 CEO까지 나서 인플루언서들과 함께 의회 시위에 나서는 등 법안 저지에 힘을 쏟았습니다. 지난해 틱톡의 모기업 바이트댄스는 의회 로비에만 870만 달러, 우리 돈 110억 원을 쓴 걸로 전해집니다. 바이트댄스는 틱톡 금지법이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주장하지만 백악관의 입장은 단호합니다. The ultimate object of the bill is about a question of ownership. Do we want the data from TikTok, children's data, adults' data, to be staying here in America or going to China? That is the fundamental question at issue here. 법안이 최종 통과되면 바이트댄스는 6개월 안에 틱톡을 미국 기업에 팔아야 합니다. 중국 정부 역시 근거 없는 기업 활동 방해라며 거세게 반발하고 있어 틱톡은 미중 갈등의 새로운 도화선이 되고 있습니다. 워싱턴에서 JTBC 김필규입니다.